자, 우리 소장님 오늘도 굉장히 그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시던데. 예, 예, 맞습니다. 이 박덕흠 의원을 고소 고발했더라고요. 예, 우리 김성수 PD님이 박덕흠은 복덕흠이다. 예,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이 사람 부동산 투기꾼의 특혜를 일삼는 건설업자다. 복덕흠. 그렇죠. 복덕흠. 그 말을 듣고 제가 뜻한 바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더니? 했더니 부동산 시세 차익 73억도 엄청난 문제지만. 예, 예. 아니, 이 사람이 국토교통위를 그렇게 집착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엠피스테이트 보도에 마침 잘 나오더라고요. 가족이 5개의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예, 예. 엠피스테이트 보도 보니까 서울시의 공사를 430억이 넘게 수주했다. 예, 예.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복덕금 의원께서 예. 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냐고 다그치니까 예. 그로부터 서울시가 그 복덕금 씨네 회사 예. 신기술 사용료로 30억을 넘게 돈을 줬더라고요. 신기술 사용료로만 30억? 맞습니다. STS 공법이라는 건데요. 아주 예. 평이한 공법인데. 평이한 공법? 그 회사들의 예. 그러니까 그 지하에 뭘 뚫을 때 예. 뭐 관을 밀어 넣어서 뚫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너희 알려지는 상식이잖아요. 예, 사실 그거 우리 넣는 거예요. 우리 성수대로 잡탕치기에서 한번 싹 정리해드린 적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이것만 했겠느냐 서울시만. 예, 예, 예. 그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여러 군데다가 예. 박덕흠이 여기저기서 아마 공사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 그 가족들이. 예, 예. 그러던 차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서 예. 정확하게. 뭐 여러 의원들이 도와주셨는데요. 예. 국회 안팎에서 예. 진성준 의원실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랬더니 국토교통부라든지 그걸 보니까 예. 확인 넘겨만 오늘 한겨레신문처럼 국토교통위원 6년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요. 6년 있었죠. 예, 마지막까지 그 국토위에 있으려고 했으나 MB스테이트 보도가 나가가지고 국민적 비난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환노위로 책을 옮겼거든요. 맞습니다. 사보임했죠. 그때도 방송에서 그 MBC 박진중 기자님이 예. 그 옮기 상임위를 사직해야 되냐 아니냐 하니까 뭐하러 옮기냐고 막 버럭 소리 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완전히 지가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난리가 예, 났어. 끝까지 집착을 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 무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에서만 무려 1000억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겁니다. 국토부 산하 예. 공공기관에서만 1000억이 예. 넘어? 예. 도로공사나 예. 뭐 이런 LH공사 이런 데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 박덕흠은 알지만 복덕흠은 알지만 그 다섯 개 회사 무슨 온화건설이니 파워개발이니 예. 아마 처음 들어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보통은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 공사들은 그래도 실력이 있고 예. 부실공사하면 안 되니까 또 세금을 빼돌리면 안 되니까 실력이 있고 양심 있는 회사들이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 대기업이 너무 많이 맞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근데 1000억을 넘게 이제 그래서 오늘 한겨레 특종으로 헤드라인하고 팔면에 나왔는데 우리 지금 국회 안팎이 뒤집어졌죠. 예예. 예. 정말 지금 한 2, 3주간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는 아픈 병사가 몸이 예. 아픈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예. 그걸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의제를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 짐당하고 국민의 암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수구 언론들이 그렇죠. 그것이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아직 이 사람 피디가 이걸로 그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자료를 천천히 보니까 한겨레 신문은 예. 국토교통위원인 시절에만 1000억이 넘는 걸 수주한 거로 계산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다시 더 계산해보니까요. 예. 국토교통위원이 아닌 시절에도 이 사람은 주로 기재위나 행안위에 있었거든요. 기재위에 행안위에 있었죠. 네, 여기도 역시. 행안위가 다 역시 힘이 센 곳이고 예. 지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 수주 건설 그 수주 금액이 2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2000억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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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고 이번 주에 제가 박덕흠, 복덕흠하고 조수진 씨를 고발했잖아요. 예, 예, 예. 11억 현금이 갑자기 나타난.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가 부자인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봐 고의적으로 예. 누락한 거로 이렇게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복덕흠과 조수진 고발했는데 다음 주 2차 고발로 이제 예. 사실상 이 정도면 피감기관이 뇌물을 준 거로 봐야 된다. 당연하죠. 뇌물,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예. 공적윤리법 위반 다 걸어서 2차 고발을 다시 크게 할 예정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거덜낸 놈이야, 진짜. 맞습니다. 이건 국민의 세금을 세금 아깝다며 세금. 예, 거머리처럼 빨아간 건데 김종인이 말한 김종인이 국민들이 돈맛을 봤다고 굉장히 망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돈맛 본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 복덕흠 같은 인간. 우리 국민들은 돈맛을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김종인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우리는 돈맛을 본 적이 없고 통신비 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 원 그것도 너무 절실하세요. 절실하다. 예. 이 사람들아. 예. 당신들은 그 어려움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 절실함을 돈맛이라는 함부로 이야기했는데 돈맛은 지금 국민의 진당, 국민의 암당 의원들이 곳곳에서 지금 거머리 같은 돈맛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아니 김종인 위원장부터가 공직에 있을 때 돈맛 제대로 봤잖아요.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됐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기가 돈맛 빠놓고서 무슨 누구가 돈맛을 자기처럼 돈맛 보면은 난리가 나지 그러면. 예예.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 성수대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겨레신문 1면이랑 8면 기사. 예. 그다음에 지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박덕흠과 조수진 고발한 그 기사도 많이 떠 있거든요. 예, 예. 사방팔방에 좀 퍼뜨려 주시고요. 예. 정말 문제는 이거다. 그리고 예. 국회가 지금 오늘 또 추미애 장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무슨 스모킹건 스모킹건. 예. 진짜. 아니 전화로 휴가 연장한 게 4천 건이면 예.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모범병사였다고 하면 예. 뭐 사실 표창까지는 안 준다 하더라도 이제 그만 괴롭히는 것으로 하고 예. 그래도 미진하면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평가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제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가 너무 지겹다 이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해라.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느냐. 코로나19 대체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 통신비 2만 원이 좋을지 만약에 그게 정 문제라면 지역상품권으로 사인가 기준으로 10만 원 주자는 저희들 주장 예. 지금 추경에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검토하지 말자는 거야 사실은. 지금 계속 지금 추미애로 걸고 늘어져서 추경 네. 그거 추석 전에 주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 그러니까요.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석 전에 지급되면 추석 민심이 우호적이 될까 봐 예. 국민들 돈맛을 보는 거머리 같은 인간으로 국민들을 폄훼하고 예. 비하한 다음에 예. 실제로 국민들을 괴롭혀서 예. 민심을 악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일종의 공작정치죠. 예. 그런 세력이 지금도 국회에 100명이나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와 연관돼 있는 이런 곳에 가서 자기 회사에 그 주식도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지신탁을 했는데 6년째 안 팔리고 있으면 그 상임이 국토교통위를 피해야 됩니다. 6년째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안 팔았을 수도 있고 뭐 안 파는 거지. 알아봐야 되는데 비상징 주식이라서 이제 안 팔릴 수 있는데 당연히 비상징 주식이니까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상장 주식에 비해서. 그럼요. 그러면 본인이 국토교통위를 피했어야 돼요. 공직자윤리법 규정대로라면. 아니면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우선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이 예. 국민한테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6년 동안 국토교통위를 하게 이건 그 당에서 정하거든요. 자, 보세요. 국민은요. 딸의 식당에 가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21차례에 걸쳐 250만 원 먹었는데 그거 갖고 난리치는 기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기자님들이 지금 기사를 쓰셔야 될 것은 추미애 장관이 아닙니다. 뻔히 검찰개혁을 자초시키기 위한 의도로 악의적으로 과잉보도, 마녀사냥 보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어느 장관이라도 감시 대상이 돼야 되지만 그리고 충분히 나왔고 별거 없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다들 복덕흠, 잡고 그러니까 네. 복덕흠 같은 경우는 6년간 2천억이잖아. 맞습니다. 6년간 2천억을 자기 가족 회사한테 줬다고. 예, 예, 그게 예. 더 중한 범죄냐? 기자간담회 하면서 250만 원을. 예. 21차례. 그러면 한 번당 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고요. 아무튼간 지금 기자님들께 예. 저희들이 정말 계속 호소드린 건 예. 갈수록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계속 알겠습니다. 그런 양태나 작태를 계속 할 것이냐. 예. 제발 좀 그 시대와 사회와 국민을 원하는 다양한 의제들, 사회경제 약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의제들,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의제들. 예, 알겠습니다. 가잖아요. 그런 이슈에 매달리고. 특히 나경원 씨, 조수진 씨, 박근금 예. 씨. 소장님. 소장님 앞에 다 우리 얘기했어. 그거 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늘 2시에 나경원 고발인조사 또 받으러 가잖아요. 제가. 아, 고발인조사 받으러 가요. 열 번째 고발인조사. 자, 우리 구독자 번째. 여러분들이 다 응원해주세요. 자, 안소장 예. 화이팅! 기운내! 고맙습니다. 우리가 안소장이다! 우리가 안진거리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예.